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초입니다. 오늘은요, 고일이어 조상기의 11과의 두 번째 강의 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잉 프로덕트, 디스플레이. 무슨 뜻이야? 디스플레이만 하면 얘는 동사로 물건을 진열하다,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잉 프로덕트. 어떻습니까? 상품들을 보여주는 것, 보여주기.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다음 갑니다. 원 트릭. 하나의 트릭. 트릭은 뭐예요? 속임수죠. 명사예요. 하나의 트릭. 근데 어떤 트릭? 슈퍼마켓 유즈. 그죠? 슈퍼마켓이 사용하는 하나의 트릭. 이게 본동사예요. 앞에 여기 이 부분은 뭡니까? 전체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죠? 이 displaying. 비동사 플러스 ing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뭘 보여줘요? More expensive items. 더 비싼 아이템들을 보여줍니다. 어디에? At eye level and on the right. 괜찮으십니까? 근데 어디에 보여줘? On eye level. 그쵸? 눈높이에 보여줘요. 눈의 레벨에 보여줘요. 그리고 and on your right. 그쵸? On your right. 여기서 right는 뭡니까? 명사로 오른쪽인 거죠. 그래서 네 오른쪽에 보여줍니다. 이해되십니까? 그쵸? 그래서 네 눈높이에 맞춰주고 그리고 네 오른쪽에 보여준대요. Because, 왜냐하면 접속사죠. 접속사라는 얘기는 뒤에 주어 동사고겠죠. 어, 진짜네요. We read 나왔어요. Because, 왜냐하면 we read, 우리는 읽습니다. 어떻게 읽어요? From left to right.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무언가를 읽는다는 얘기죠. Our eyes, 우리의 눈들은 naturally, 자연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부사죠. 자연적으로 scan, 훑어봅니다. 그쵸? Scan stores, 가게를 훑어봐요. 근데 가게 뭐예요? Store shelves. Shelves 하면요, 얘는 뭐냐면 그 선반이라는 뜻이에요. 가게 선반들을 훑어봅니다. 어디서부터? From left to right. 전치사죠. From A to B 하면은 A에서 B로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훑어봅니다. 다음입니다. The eye stops. 눈은 stops, 멈춥니다. 3인칭 단수 현재니까 S 붙었어요. 그죠? 여기는 eyes가 있잖아요. eye잖아요. 주의하셔야 돼요. 눈이 멈춥니다. 어디서? 전치사 나왔어요. On the more expensive items. 그죠? 더 비싼 아이템들에서 멈춥니다. 어디에? On the right. 그 오른쪽에요. 자, 조금만 또 내려드릴게요. 보기 편하시게. 좀 올라갈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갑니다. This makes, 그죠? 여기서 이 this는 뭡니까? 이 현상이죠. 눈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캔한다는 그 현상이, 그죠? 이 본능이 this makes, 만듭니다. 뭘 만들어요? Shoppers. 쇼핑하는 사람을 만듭니다.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More likely to buy. 자, 여기 more likely는요, 얘는 뭐예요? 부사로 쓰인 애들이고, 그쵸? 여기 to buy가, 즉 목적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make 사역동사 나왔고, 목적어 나왔고, 그 다음 목적 보호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원형 부정사가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 여기는 왜 to 부정사가 나왔어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걸 보는 친구들은 그나마 공부 좀 한 친구들이에요.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되냐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문장의 목적 보호는 more likely to buy them. 이 전체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물론 사역동사, 목적어, 원형부정사가 와야 되지만 원형부정사가 온다라는 거는 뭡니까? 동작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동작이 아니라, 잘 보세요. 이것이 이런 현상이 그 고객들을 만듭니다. 그죠? 고객들을 만드는데 고객들이 어떻게 되어지도록 more likely. 얘가 형용사처럼 쓰였어요. 더 되어지게 쉽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사도록 만든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높게 되어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 To buy them. 그것들을 살 가능성이 더 높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긴 동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원형 부정사가 아니라 형용사 형태로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시험 나올 가능성 대단히 높습니다. 자, 당합니다. Cheaper items, 더 싼 아이템들이에요. 어디에? On the other hand. 여기서 on the other hand, 다른 편이라는 거. 이거 부정대명사 나왔거든요. 부정대명사요. The other hand는 다른 쪽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쪽은 어디? 왼쪽, 오른쪽? 당연히 어떻습니까? left가 되겠죠. 왼쪽이겠죠. 오른쪽에 비싼 아이템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쪽에 싼 아이템이니까 당연히 lef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cheaper items are 본동사죠. are displayed. 그죠? 전시되어지는 겁니다. 어디에? near, 더 가까이에. 자, 비교급이 형용사에. 어디? to the floor. 어디요? 바닥에요. 바닥에. 그죠? 바닥이나 혹은 on the top shelves. 제일 위 꼭대기에요.
괜찮으세요? 혹은 or toward the left. 혹은 toward는 몸을 향해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the left, 왼쪽 편에 향해서. 그러니까 싼 물건들은 왼쪽 편 쪽으로 보낸대요. 왼쪽 편 혹은 제일 위에 top floor 혹은 바닥 쪽이에요. 자, 다음갑니다. The next time, 다음번이에요. 다음번인데 어떤 다음번? 여기 주어 동사 있네. 즉, 대시 숨겨져 있겠죠. The next time that you visit the supermarket. 네가 슈퍼마켓에 가면 stop, 멈춰라. 멈춰라, 명령문이에요. 멈춰라. Stop and see. 그죠? 멈춰서 봐라. More. Where cheaper items. 그죠? 어디에 cheaper items, 더 싼 아이템들이 있는지. 이 such as는 뭐뭐와 같은 이런 표현이죠. 뭐뭐와 같은 flour and sugar are placed. 괜찮으세요? 그래서 여기 밀가루예요. 밀가루나 그리고 슈가들이 어때요? placed. 비동사 플러스 pp죠. 위치되어 지는지.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멈춰라. 그리고 봐라. 뭘 멈추고 봐요? cheaper item. 싼 아이템들이에요. 뭐뭐 같은 밀가루나 설탕 같은 싼 아이템들이 어디에, 그쵸? 어디에 위치되어지는지 라는 표현으로 지금 여기서부터는요. 여기서부터는 얘가 바로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로 간접 문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지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으십니까? 자, 다음 갈게요. using music. 음악 사용하기.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조금 더 내려갈게요.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갑니다. Supermarkets often play. 슈퍼마켓은 자주요. 자주 play. 뭐 해요? 틀어놓습니다. 뭐 slow and peaceful music. On weekday mornings. 그죠? Weekday는 뭐예요? 평일이라는 뜻이에요. 평일. 그죠? 월요일부터 금요일. 평일이요. 평일 아침에. 아주 peaceful하고 천천한, slow한 음악을 튼대요. But they play fast and lively music. 어때요? 그들은 play fast. 빠르고 lively. 아주 생생한. 그죠? 둘 다 지금 어때요? 예, 병렬 구조 이루고 있죠. 그래서 빠르고 생생한 음악을 틉니다. 어디에? On weekend afternoons. 그죠? 그러면 주말 오후에요. They use music. 그죠? 그들은 사용합니다. 뭐 음악을 사용해요. 뭐 사용해요? 뭐 하도록? To increase their sales. 여기 이 sales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왜? 이 앞에 there라는 소유격 있잖아요.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온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어떻습니까? 판매를 increase,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겠죠. 자, 다음 갑니다. You might wonder. 뭐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조동사로. 너는 wonder. 궁금해 할지도 모른다. 뭘 궁금해요? Why they use different types of music. 그죠? 그들이 they use 주어 동사. 그죠?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예요. 무슨 얘기예요? 간접 문문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왜 그들이 they use different types of music. 다른 타입들의 음악을 사용하는지. 이런 의미겠죠? 언제? At different times. 다른 시간에, 다른 때에 왜 다른 음악들을, 다른 타입의 음악들을 사용하는지 You might wonder. 당신은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 갑니다. On weekday mornings. 그죠? 평일날 아침에 On weekday morning They are usually 그들은 일반적으로 usually fewer customers. 더 적은 어떻습니까? 고객들을 갖고 있대요. 어디에? In the stores. 가게요. So, supermarkets wants their customers. 슈퍼마켓은 원합니다. 누구를 원해요? Their customer. 이게 목적어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목적보입니다. 그들의 고객들에게 원합니다. 뭐 하도록? To stay. 머무르도록. 어떻게 머물래요? Longer. 더 오래 머무르도록. In the shops. 그 가게요. And 그리고 make. 그죠? 이해되십니까? Make impulse. purchase. 이 purchase는 뭐냐면요. 얘는 명사로 지불, 계산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 그럼 pay랑 뭐가 달라요? 얘가 더 폼나는 말이죠. 그죠? pay하고 purchase하고 얘가 다 폼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돈을 내다라는 표현이 있고 지불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괜찮으세요? 얘가 그 정도의 느낌인 겁니다. 그럼 impulse는 뭐냐면 충동적인 아주 강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충동적인 아주 강한 그 지불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죠. 괜찮으십니까? 자,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이 make하고 어떻습니까? make하고 이 stay 이 1번하고 이 2번하고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하면요. 슈퍼마켓은 그들의 고객들한테 원합니다. 뭐 하더라고요? 그 샵에 더 많이 머무르도록 원하고 그리고 또 고객들한테 뭐 원해요? make impulse purchases. 아주 충동적이고 강한 그 지불, 그쵸? 돈을 많이 내기를 원합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예, 조금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갑니다.
On week and afternoons, 그죠? 주말에, 오후에,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콤마, 이렇게 콤마 있으니까, 얘가 1번에서, 얘가 2번에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주말, 오후에는, 또 store are crowded. store가 어때요? 그 가게가 crowded. 아주 혼잡한 거죠. 그죠? crowded에요. 혼잡합니다. And 그리고 supermarkets want their customers. 그죠? 슈퍼마켓이 원합니다. 누구에게 원해요? 그들의 고객들한테 원합니다. 목적어고 얘가 목적보예요. 뭐 하도록? To buy. 사도록요. 뭘 사요? Things more quickly. 그죠? 더 빨리. 빠르게 물건을 사서 사기를 원해요. 그리고 and leave. 그리고 떠나기를 원합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얘 1번하고 여기 to buy 얘 2번하고요. 병렬 구조가 되고 있죠. 괜찮으십니까? 선생님 여기 왜 뒤에는 이렇게 2가 없나요? 왜 2가 없어요? 앞에서 2 나왔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 나왔는데 뭐 뒤에 굳이 써요. 영어는 반복을 제일 싫어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Keeping the shoppers moaning. 그죠? 그리고 뭐야? Keeping the shoppers moaning 아니라 moving이죠. 그리고 또 뭐 해요? 유지하는 거예요. 뭐 유지해요? The shoppers. 그 고객들을 유지해요. 뭐 하도록? moving. 계속 움직이도록. 그죠? 즉, 회전되도록 움직이도록 유지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괜찮으십니까? 자, 다음 갈게요. In order to make shoppers. 자, 다시 갈게요. In order to. 여기까지.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In order to. 동사원형 하면요. 동사원형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뜻이겠죠. 뭘 만들어요? Make shoppers. 그럼 목적어네요. 그, 고객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뒤에가 이거 목적보입니다. 근데 어때요? 여기 지금 make라는 사역동사 쓰였죠. 사역동사 목적어! 원형 부정사 약속이 나왔죠. 그러니까 move예요. to move가 아니고. 그래서 고객들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하도록? move around the store. 그 가게를 계속 돌도록 만들기 위해서 supermarkets. supermarkets은 또한 also put commonly purchased items. 자, 조금만 또 내려갈게요. 보시기 편하시게요. 그래서 뭐예요? supermarkets은 also 또한 put commonly purchased items. 그건 뭐야? 일반적으로, 일반적이게 purchased. 그건 뭐야? 얘는 집을 되어지는 이란 형용사죠. 집을 되어지는 아이템들을 집어넣습니다. 뭐뭐와 같은 such as milk, eggs, and fruit. 근데 어떻게 집어넣어요? A long way apart. 이거 시험 반드시 나옵니다. A long way apart 하면 따로 떨어져서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길게 떨어져서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래서 가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거리가 된다 치면은 그래서 계란이 여기다 두고요. 그쵸? 그 다음 밀크는 뭐 여기다 두고 그리고 계란 또 뭐예요? 과일은 요렇게 요런 식으로 둬서 어떻습니까? 얘네들은 꼭 사야 되는 애들이잖아요. 그쵸? 절대로 사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꼭 들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한꺼번에 얘네들을 모아놓으면 어때요? 얘네들만 쏙 사고 어때요? 가게를 나가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가게 전체를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열나 머리 좋네요. 그죠? 돈 쓰게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가면요. 슈퍼마켓은 또한 놓습니다. 뭘 놔요? 일반적으로 지불되어지는 아이템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뭐 밀크나 에그 같은 그래요? 우리가 상시 그렇죠? 꼭 사야 되는 그런 아이템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아이템들을 어떻게 논다? A long way apart. 이 부분 시험 반드시 나옵니다. 자, 다음 갈게요. While moving around the different parts of the store. 그죠? To get those items. 자, 여기서 those items. Those는 바로 뭡니까? 이 commonly purchased items. Such as milk, eggs, and fruits. 얘네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사야 되는, 꼭 사야 되는 이런 아이템들을 to get 얻기 위해서 뭐예요?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while moving around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뭘 돌아다녀? the different parts of the store. 그 다른 가게의 다른 부분을 돌아다니고 있는 동안에 그렇죠? 뭐 하려고? 이 꼭 사야 되는 이 those item 이 물건들을 찾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shoppers 그렇죠? 이 고객들은 may buy 여기 메인은 뭐뭐 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May buy unnecessary items. 불필요한 아이템들을 사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으세요? In addition, 게다가 추가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게다가 추가로 supermarkets rearrange the store. 그렇죠? Rearrange 무슨 뜻입니까? 다시 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Rearrange 다시 배열하고 다시 준비한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준비하고 다시 배열합니다. 뭘? The store 그 가게를요. 자, 중요해요. Every something 하면 매 뭐뭐마다라는 뜻이 가능해요. 그래서 every few months 그건 무슨 뜻입니까? 몇 개월도 그러니까 채 몇 개월도 안 되는 시점마다 이 정도의 뉘앙스가 돼요. 그래서 그냥 정말 몇 개월마다 이런 뉘앙스겠죠. Every few months 몇 개월마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실제로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목적 때문에 어떻습니까? 가게 배치를 바꾼다라는 거죠. 왜? 가게 배치를 바꾸면 헤맬 거 아니에요. 헤매면 어때요? 제가 별로 안 필요한데 물건을 사게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보면 사기죠, 사기. 당합니다. They do this. 그들은 이것을 합니다. 그죠?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shoppers. 그 쇼핑하는 사람들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자, 그러면 동사, 목적어, 목적보인데 이렇게 원형 부정사 왔죠. 그래서 고객들을 만듭니다. 뭐 하도록? Go up and down every aisle. 그죠? Every aisle. 모든 통로. 이게 aisle은 통로란 뜻입니다. 모든 통로를 왔다 갔다 up and down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그렇죠? 뭐하 근데 또 뭐해요? 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To find what they want. 여기 what은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즉 뭘로 바꿔줄 수 있어요? The thing which로 바꿔줄 수가 있죠. The 잘 안 나오네요. The thing which 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괜찮으세요? 그래서 그들이 사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 the thing을 찾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또 보기 편하시게 내려드릴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갑니다. While they are looking, 그죠? While은 뭐 하는 동안이죠. 그들이 찾고 있는 동안에 뭘 찾습니까? They 아 그들이 찾고 있는 동안에 they may 그들은 조동사 나왔어요. 뭐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They may buy 그들은 살 수 있습니다. 뭘 사요? Other items 다른 아이템들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템들인데 어떤 아이템들? 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Are not on their shopping list. 그죠? 그들의 쇼핑 리스트에 존재하지 않은 are not on their shopping list. 그때 쇼핑 리스트에 없는 다른 물건들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다음 문장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The longer shoppers stay in the store. 자, 이렇게 더 비교급, 그다음 이렇게 더 비교급 나오면 비교급 하면 할수록 더욱 더 그 비교급 받아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the longer shoppers stay in the store. 그 어떻습니까? 쇼퍼가 가게 오래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the more money 더 많은 돈이 they might spend on something else. 여기 대인은 당연히 쇼퍼들이죠. 그 쇼핑객들은 어떻습니까? might spend 지불할지도 모른다, 쓸지도 모른다라는 뜻이겠죠. 어디에 on something else 무언가 다른 거, 무언가 자기가 사려고 했던 그 쇼핑 리스트에 없는 무언가를 사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여러분도 혹시라도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저희 사이트나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추가하게 준비해 드릴 테고요. 오늘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그럼 또 다음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